세탁부입니다.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지배인님. 커피숍 아니고 세탁부인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최성희 씨는 영어를 못하지 않소? 커피 파는데 영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코피, 밀크, 주스,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게를 내놓으셨다고요? 내놓은 게 아니라 팔았다니까. 아유,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목 좋은데 국밥조개가 아깝잖아. 아, 그렇다고 둘이 뭐 장사나 잘해? 돈을 간만이로 긁어다 준 것도 아니고. 건물 올려서 요리집 한다니까? 그리 알아. 아니, 그럼 형님하고 전 어떡하라고요? 아, 그거야 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날들어 어쩌라고. 그럼 저기 언제까지 비워드려야 하나요? 오늘 내일 비워주면 좋고, 안 돼도 닷새 안에는 비워줘야 돼. 새 주인이 닷새 후부터 공사 시작한다니까. 아니, 집 구할 시간은 줘야지. 닷새 만에 뭔 방을 구하라고. 아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엄마? 찾아봐야지. 송인의 아주머니가 그랬잖아. 경성 방값이 천정부지라고. 그동안 좀 모은 돈은 있는데, 큰애 시집 보내려고 모은 돈인데.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내일 비번이니까 저랑 같이 방부터 알아봐요. 아이, 가게 무슨 벌써 왜 닫았어? 아유, 저 가게 작파했어요. 작팔하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있었구만. 아저씨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 왔냐? 아이고, 이 우리 누부 코가 이 석자나 쑥 빠지셨구래. 아이고, 이 우리 누부 이 적산 가옥이라도 이 하나 이 마련해드려야지 안 되겠구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벌써 다 미군정에 귀속됐는데 남은 집이 있나요? 아, 있지요. 어디요? 아, 이 아줌마의 집이 있지 않니? 아니, 그럼 너희 집을 우리한테 팔겠다는 거냐? 아이, 그 누구 좋고 이나 좋자 말이오. 내이안 그래도 이 불화금 마련하려고 이 집에 붙은 그 가게 이 세놓을까 해서. 아, 마침 이 누부가 이 싸게 들어와서 이저저 가리국밥 집에다 이 닭죽 가이 가게 하면 좋고, 또 안쪽에다가 애들 방 하나 주면 좋고, 또 누부도 방 하나 또 써서 좋고. 아, 그럼 우리가 이다 가족같이 있지 않겠어매? 말을 다안 해, 같은 식구끼리. 아니, 저래 밥집보다 훨씬 넓습네. 예. 아이고, 가리국밥만 팔지 말고 물고향 농마국수를 눌러 팔면 아이 좋겠음매. 아유, 그러면 좋지만 그걸 저 혼자 못하죠. 그렇다고 저 사람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시키면 아이 되겠음매. 운혁 어머니가요? 내 칭찬 같아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서도 내 농마국수는 좀 하지비. 우리 운혁이도 내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다 아이하오. 아이고, 그렇기만 하면 좋지요. 아이고, 그럼 됐음에. 그럼 내도 내일부터 일 나올게요.
말자. 아니. 방이 두 개라서 편하겠다. 영경이 공부하기도 좋고 당직하고 쉬기도 좋고. 네. 아니 노부여. 이제 이삿날인데 이제 일꾼들 이 닭주 한 사발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당연하지. 지짐도 굽고 돼지고기도 삶아서 좀 누르자. 나 장에 갔다 오면. 아이 장에 왜 가? 아 장에 안 가면 뭘로 하냐? 갔다 오면. 아니 이제 힘든데 그냥 계시오. 내가 갔다 올 테.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갔다 올게요. 아 아니다. 내가 갔다 올 테. 너 하던 짐 정리나 마저 해라. 나 갔다 올게. 어머니, 내 친아버지는 어디 있음매? 뭐야? 솔직히 말해보시라요. 나도 이제 다 이해할 나이 됐음매. 이놈 미쳤나? 아, 너 뭐 잘못 먹어서 뭔 소리야 이놈이. 내가 진짜 정봉두 친아들이면 아바이가 어떻게 자식을 보고 도망간단 말임네. 암만 생각해도 그거 아니면 달리 설명한 방법이 없음네. 보면 모르겠냐. 네 아버지하고 너하고 똑같은걸. 틀에다 국화빵을 찍어도 너희 부자같이 똑같겄냐? 아 근데 왜 아바이가 도망간단 말입네? 너희 아바지 속을 내가 알겄냐? 귀신인들 알겄냐? 어휴 정말 이놈 인간 정말 잡히게만 하자! 내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버려 그냥. 아이 예쁜 내 손갈 머리하고 그러니 내가 미야 못 살지. 아유, 이 자개 어이! 떨이야, 너도 산에 이 곧 알게 될 기다. 때려 죽이도 있니? 애미랑은 이 살기 싫은 거.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이 제대로 생긴 여자하고 살고 싶으니? 기둘리래. 이 아베가 이 한재산 벌어 우리 도림 목소로 이 시원하이 이 한몫 되어줄 테.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5년 동안 조선을 신탁통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24일경부터 국내 신문들은 연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다. 미국은 조선의 즉시 독립을 원하는데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다는 왜곡 기사는 신탁통치 논쟁을 격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삼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임시정부 수립이었지만 국내에는 이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신탁통치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미치겠군.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방법을 강구하자. 교수님!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뛰쳐왔습니다. 우리 조선을 신탁통치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송진우 선생 같은 이는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있답니다. 매국노가 아닙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미 군정에 우리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성급하게 나서지들 말게. 임정이나 여러 지도자들께서 입장을 밝히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우리 학생들 뜻이라도 지도자들께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정교생 서명을 받아 전달하세요. 그래,